일단 너무 기쁘고 또 설레는 마음인 것 같아요.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되지만 또 잊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신 뭐 대표님 또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 구단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즌을 마치지 끝까지 못해서 좀 너무 아쉽고 또 감독님 또 형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또 비행기 타고 또 거기서 메디컬 테스트도 하고 같이 운동을 해봐야지 그때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. 제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선수 박진성 선수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박진성 선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형규 형이랑은 좀 원래 좀 자주 연락하는 사이여서 이적설이 생기고 나서부터 연락을 했는데 뭐 빨리 와라고 심심하다고 자기가 잘 챙겨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혁규 형은 뭐 옛날부터 슬픽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가는지는 잘 몰랐어요. 저도 기사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얘기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굉장히 거칠고 그러기 때문에 부상 조심하라고 하고 또 절대 뭐 기죽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무시도 당하지 말라. 네, 그런 말을 해주셔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생각은 딱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.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미리 형규 형이 가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뭐 결정하는 데는 그런 부분보다는 도전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올림픽을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이번에 가서 잘하고 또 감독님께서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제 뽑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일단 적응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경기 뛰어서 제가 어떤 선수인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경기를 뛰어야겠죠. 그리고 뭐 챔피언스리그도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꼭 나갈 수 있게 준비를 잘해서 경기를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기억에 남는 멘트 그냥 다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그냥 가서 다 잘해라 정 잘하고 다치지 말라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형들한테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. 그냥 좀 23세 연령별 대표 형들께서 많이 연락 오셔서 셀틱에서 잘 적응해서 그냥 셀틱에서 주전 선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목표를 세워서 경기를 뛰는 것부터 하다 보면 제가 그때부터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프리미어리그가 목표지만 일단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 가서 먼저 제일 잘하는 선수가 돼야지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